네, 찾아보셨나요? 네, 상당히 간단한 건데 이게 의외로 좀 그래요. 자, PID에 들어있는 것을 보시면 이렇게 이게 리턴됩니다. 그러니까 Infosys Count Start Link해서 리턴하는 것이 요 주소가 아니라 요 이러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투플이 리턴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때도 이렇게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제 PID, K Start Link 0 Infosys가 빠졌네요. Alias 다시 이제 PID에 들어있는 게 뭔지 볼까요? PID 우리가 원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안 그러니까 잘못했으니까 이전에 어떻게 되느냐니까 argument error가 떴어요. argument error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PID는 것이 count inc라고 하는 펑션이 지정한 여기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어디 있나? argument 하나 PID로 원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PID가 제대로 됐으니까 다시 Infosys count increase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제가 템프에서 몇 가지 만들어뒀어요.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볼까요? 이렇게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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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ue, 플로우고 3, 그리고 decrease 한 다음에 value함이 2,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죠? 여기 동작하는 메커니즘 이해되시죠? increase, decrease, value, make reference가 있어요. make reference는 reference를 만드는 거죠. 말 그대로 reference인데 reference는 뭐냐니까 is a unique identifier. identifier of rang입니다. rang. to denote라고 할까요? to denote any object. including process. process를 포함하는 어떤 오브젝트든 간에 표시하기 위한 유니크 아이덴티파이어가 레퍼런스입니다. 그죠? 레퍼런스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PID value 얘는 뭐예요? 얘는 아규먼트가 아니에요. 얘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패턴 매칭을 위해서 쓰는 거죠. self 이거 이렇게 했습니다. self가 뭔지 좀 볼까요? io inspect self 해서 보고 그리고 마찬가지 쭉 내려와서 스타트 링크에도 셀프를 넣어서 보죠. 그죠? 요, 이것만 이렇게 했을 게 아니라 스타트 링크라는 걸 알려줘야겠네.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찬가지 아유 프로세서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프로세스 붙여 보시면은 이렇게 됐는데 지금 보시면은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어떤 현상이냐니까 우리가 지금 분명히 카운트에 IO PUT을 했죠. IO PUT을 했는데 이 PUT 결과가 여기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죠? IO PUT이 왜 안 나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안 나올지. 이것도 퀴즈입니다. 다음 에피소드에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네. 지금 좀 말씀드려야 되겠구나. 요게 안 나오는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가 들어와 있는 여기 디렉토리 여기 어디예요? 여기 디렉토리가 apps의 infosys입니다. 그렇죠? 엄브렐라 infosys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피닉스 서버가 동작하고 있는 곳은 어딘가요? 동작하고 있는 곳은 럼블 엄브렐라의 apps infosys 그죠? 여기서 지금 동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럼블 엄브렐라 여기서 동작하고 있어요. 밑으로 좀 더 내려와야 되겠구나. 쭉 내려와서 하여튼 동작하고 있는 지점이 다릅니다. 피닉스 서버가 동작하는 지점하고 지금 인포시스에서 지금 IX 환경하고 좀 다른데 이 푸스는 지금 엉뚱한 데로 날아가고 있어요. 그죠? 이게 어디로 날아가고 있는지 한번 체킹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IOPUT이 제대로 나오게 하려면은 그러려면 어떻게 될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고 다음 에피소드 첫머리에 말씀드릴게요. 저도 지금 왔다 갔다 해요. 자 그리고 이 동작하는 메커니즘 보시면은 이 내용은 똑같습니다. 레퍼런스 만들고 send PID 해서 PID에 이걸 보내게 되고 벨 뭔가 받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받는 것이 서버입니다. 서버에서 listen 벨 돼 있잖아요. 그죠? 받아서 만약에 increase를 받았으면은 이렇게 하고 decrease를 받았으면 이렇게 하고 벨을 받았으면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배를 받은 겁니다. 배를 받은 거고 increase나 decrease는 여기 있죠. increase, decrease. 얘를 우리 호출했을 때는 서비스 받는 것이 얘고, 그죠? 얘를 호출했을 때는 서비스 받는 게 또 얘고,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호출했을 때는 받는 것은 얘란 말이에요. 그죠? 얘는 자세히 보시면 얘는 다시 샌드에게 보내주고 리턴 벨 다시 리턴하고 되어있죠. 그죠? 다시 자기를 호출하도록. 제게 리컬시브 콜이잖아요. 리컬시브 콜은 그죠? 얘는 리컬시브 콜은 아니에요. 그냥 벨 더하고 빼고 하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스타트 링크에서 여기서 뭔가 새로운 프로세스가 하나 만들어지고 generate a new process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 셀프와 이 셀프가 예를 들어서 뭐 100번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얘는 어딨나요? 얘는 다른 게 되겠죠? 얘는 IX에서 우리가 셀프 눌렀을 때 셀프 눌렀을 때 튀어나오는 PID가 이 PID가 되죠. 그래서 얘가 동작하는 프로세스 PID와 그리고 얘가 동작하는 PID가 서로 다르죠. 두 개의 PID가 지금 동작이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두 개의 프로세스가 동작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우리가 처음에 호출할 때 이걸 호출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비슷한 건 우리가 예전에도 좀 본 적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해서 이번에 listen bell 해서 sender rapper bell 다시 호출했죠. 여기서 얘가 호출하는 이 샌드는 누구예요? 얘는 얘잖아요. 그죠? 얘가 이 프로세스가 되고 이 프로세스가 다시 이걸 받게 되죠. receive to 이 부분을 받게 되죠. 받게 되어서 밸류를 리턴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보시면 여기 캐러시프트 있잖아요. 캐러시프트 있는 이유는 뭐냐니까 우리가 지금 샌더 했을 때 이때 이 레퍼런스와 얘가 어디로 가나요? 얘가 여기로 왔어요. 왔다가 또 다시 리턴해서 돌아오죠. 리턴해서 돌아온 얘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와 얘가 서로 같은 애여야 된다는 거죠. 이게 왜 이러느냐니까 지금은 프로세스 하나가 서로 1대1로 하니까 당연히 얘가 되지만은 만약에 100만 명이 100만 개의 프로세스를 돌린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서버에 동시에 100만 개의 호출 요청이 이게 들어왔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100만 개가 들어오게 되면 다 이 부분 다 어싱크로너스예요. 얘는 싱크로너스하고 얘는 어싱크로너스입니다. 얘는 싱크로너스고 얘 둘은 어싱크로너스예요. 그죠? 얘는 어싱크. 얘도 어싱크입니다. 그죠? 그래서 100만 개가 동시에 얘를 호출했다. 그러면은 둘 다 싱크로너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걸 하고 얘 뭔가 리턴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립니다. 그죠? 얘는 어싱크로너스니까 그냥 던져주고 그럼 끝이에요. 그죠? 던져주고 끝이고 얘는 던져주고 끝인 게 아니라 뭔가 리턴 될 때까지 프로세스가 중단되고 기다린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100만 명이 동시에 얘를 호출했다 그러면 누가 누군지 서버에서 알 수가 없죠. 그죠? 헷갈리게 서로 섞여버릴 거 아니에요.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요 레퍼런스입니다. 그죠? 캐럿을 씌운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있는 코드는 우리 이전에도 봤던 겁니다. 봤던 거라서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이 정도로 할게요. 혹시라도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코드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바로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 진행하기 전에 얘가 왜 출력이 안 됐는지 출력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출력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